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어요. 바다처럼 시원한 웃음이 있습니다. 네, 네, 더위를 식혀줄 가족은 악관. 자, 오늘 또 남성팀 출발할까요? 네. 네, 남성팀 원조 꽃미남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가수 재원 씨. 아, 백만 불짜리 부드러운 미소 주인공 아나운서 성세 쩡. 오늘 빛나는 머리만큼 빛나는 화약 기대합니다. 개그맨 염경화. 제가 가족을 아까는 서로 잡겠어요. 영원한 댄스킴 김기수. 모두가 사랑하는 유행어 향수기 김신다. 마시는 여성 팀은요? 네, 8월에 더위를 잊게 해주실 분들입니다. 여성 팀 네. 주장 통통 뛰는 재치로 여성 팀을 이끌어갑니다. DJ 이수경 씨. 일단은 여성 팀 우승 예감입니다. 개그우먼 김보아 씨. 개그계에 돋보이는 입술민 개그우먼 정재윤 씨. 똑 소리 나는 그녀 과학 강사 장하나 씨. 차세대명 MC를 꿈꿉니다. MC 서바이벌의 노지선 씨. 네. 여기에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실 남성팀은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남성팀은요 경기 남양주 양지초등학교 어머니 회에서 오셨습니다. 남양주. 네, 여성팀은요 서울 신미린 초등학교 녹색 어머니 회에서 오셨습니다. 신미린. 멤버 인사 드리는 순서 아시죠? 가문의 왕바. 퀴즈를 잘 들으시고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답 위에 서시면 머리에 왕발이 네. 떨어집니다. 자, 정정 당당하게 합시다. 앞으로 연하가 네, 저 뒤로 갔어요. 뒤로 갔어요. 줄을 지켜주세요. 네. 여기 중국에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이요? 오, 두 분이나 계시네. 만리장성 한번 가보셨어요? 영영아 씨. 아, 대답 후 만리장성 아니, 만리장성 자장면집 말고 중국의 만리장성 갔었어요. 중국의 만리장성. 네. 첫 번째 문제. 중국의 만리장성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 유적인데요. 문제입니다. 뒤로 준비하시고 만리장성의 길이는 실제로 만리에 못 미친다. 마지막으로 아, 뭐야 뭐야 김수덕 씨는 왜 여기 와 있어요?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 저 무조건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에 의해서 전로 갔습니다. 여자가 좋아가지고 코미왕 선언 하고 가요. 근데 아니 문제가 뭐였죠? 예? 문제가 뭐였어? 아, 첫 번째 문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만리장성의 길이는 실제로 만리에 못 미친다 이게. 못 미친다. 그러니까 맞다 못 미친다. 9,800리. 아, 3미터 부족해. 산 3미터 부족해. 네, 3미터 부족해. 왜 가뭄이면 뭐 아니 장마에 뭐 또 내려갔나? 벽돌이 조금 모자랐어요. 벽돌이 조금 모자랐다. 그러니까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도 우리나라 만리동도 만리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유가 저쪽인 것 같은데. 아 이쪽이 맞다. 그러나 이수경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니가 다리가 짧았나 왜 이쪽으로 왔어요? 갔다 오셨으니까요. 네, 제가 갔을 때 실제로 말리 말리다. 네, 가이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오 그래요? 네, 그래요? 정답 맞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니 당당하게 맞으셨어요. 일어나세요. 만리장성의 길이는요. 만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혹시? 2001년에 500km가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7,200km입니다. 만리가 4,000km니까요. 7,200km는 약 18,000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의 길이 만리가 넓습니다. 네. 갔다 온 분이 지금 두 분이나 계셨는데 아니 제가 99년도에 갔다 왔어요. 99년도에 갔다 왔는데 그때는 안 됐거든. 이후에 발견된 2001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저 얘기는 미끄나 말거네. 미끄나 말거나. 네. 다음 문제. 김기수 씨 워낙 춤 잘 추시니까 뭐 람바다 같은 것도 출 줄 아시나요? 람바다 출 줄 알죠. 오, 어떻게 추죠? 네? 람바다 이렇게 추. 오 맞습니다. 네, 람바다는요 룸바, 살사, 레게 춤인 혼합된 아주 관능적인 춤이죠. 문제입니다. 람바다는 채찍이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채찍이요?
자, 이건 뭐 자신 있게 김희수 씨가 올라가네요. 뭐 때문에? 저 때문에? 근데 채찍이라고 두껍게 때리는 의미라기보다 그렇죠. 람바드는 채찍이란 뜻이다. 네? 맞아서 뒤트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서 뒤트는 건가요? 제가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맞아서 뒤트는 거야. 아니, 근데 출 때 다 표정이 굉장히 섹시하고 즐거워 보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맞으면서. 맞아서 즐거워 보이는 게 있어요. 아니, 네. 때렸을 때. 자, 한 번씩. 어? 이게 자! 맞아서 이렇게 즐겁게 치는 게 아니고, 때렸을 때 그 아파가지고. 좋았어. 뭐 그럴 수 있어 보이네요. 근데 그 아름다운 춤에 그런 말을 붙였을 것 같아. 람바다는 채찍이다. 자, 좋다. 주세요. 일어서세요. 이수경 씨 일어서세요. 김기수 씨 의기 양양입니다. 채찍이군요. 네, 브라질의 관능적인 춤과 노래인 남바다는요. 브라질어로 채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을 통해서 정신 질환을 치료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철도청에서도요, 수도권 전철역에 자살 방지용으로 음악 76곡을 틀고 있습니다. 이 사실 몰랐죠?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네, 자살 방지용 음악이 네,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6곡을 틀고 있다는데요. 네. 자, 문제 드릴까요? 네. 자살 방지용 음악 중에는 헝가리 광시곡이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아, 넥스! 자, 먼저 올라갔어! 우리가 먼저 올라갔어! 모두 엑스로 갔어요. 네, 남성팀이 빠졌어요. 여성팀 오로 오세요. 여성팀으로 가세요. 여성팀으로 오세요. 여성팀으로 오세요. 여성팀으로 오세요. 아, 자, 김기수 씨가 빨랐어요. 네. 아, 여성팀은 자동적으로 오르게 탈락하게 됐어요. 근데 헝가리 광시곡이 자살 방지용 음악으로 들어가 있다. 이건데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좋았다면 염경아 씨 어떤 노래예요? 아니, 왜냐면 그 광자가 들어가면은 충동하는 노래가 안 좋죠. 그 사이에 그것까지 다 생각했네. 뭐 광난 이런 과거든요. 광기 어린 백서킴하고 가수하고가 충동이다. 충동. 이수영 씨는 저 디스크 자키로 상당히 네, 오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예, 이 광시곡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네,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생애 정열을 북돋아 주지 않을까. 우와! 네. 정답 주세요. 김시덕 씨는 그냥 아주 그냥 저쪽에 떨어지기 짜고 다 웃고 여유 있게 마음 놓고 있다가 네, 마음 놓고 있더라고. 네. 사실 우리는 네, 광시곡이 뭔지도 몰라요. 네. 리스트에 헝가리 광시곡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자살 방지용 음악에 넣어서 포함시키고 있고요. 슈베르트의 자장가 같은 곡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고요.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은 혈압 조절용으로 쓰인대요. 신세계 교향. 가끔씩 좀 들으셔야 되겠네. 난 집에서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매일 밤에 조절을 하셔야 돼요. 매일 밤에 들어요. 난 매일 밤에 듣는데 성격이 왜 그러세요? 그죠. 뭐. 아니, 아,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뭐 이번엔 X 아닐까? 문제를 듣지도 않고 무슨 연필 굴려가지고 연필 굴렸어요 벌써? 자, 뒤로 쓰세요. 뒤로 물렀어요 저. X 아닐까? 세계를 움직이는 집 백악관은요 하얀 집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대통령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흰 페인트 칠을 하게 되면서 백악관이라고 부르게 됐죠. 문제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저택에 흰 페인트를 칠한 이유는? 잠깐만! 아! 일러세요! 엑스로 가세요. 문제 안 나와요. 일러세요. 죄송합니다. 자! 하얀 페인트를 칠한 이유는? 화재로 끌렸기 때문이다. 화재로 끌렸기 때문에 엑스! 자, 김보아 씨는 뭐 몸으로 완전히 제가 도배를 했습니다. 왔어요. 예. 슬라이딩 성공. 남. 어, 뭐야? 여기 남성들 왜 온 거예요? 화재로. 네. 화재로 그을린 게 아니라 네. 이 저 비둘기 똥 때문에 아, 그래서 하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화재로 그을려갖고 이제 그게 네? 까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얗게 기왕이면 하얗게 까만색인데 하얗게 칠하면 회색으로 되잖아요. 아니야. 화재로 때문에 여기 왔어요. 어떤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까? 그게 아마 누전이었을 거예요. 누전.
아니고. 정답. 그러면 주세요. 주세요. 영국과의 전쟁이 있었던 1814년에 불에 그을려서 시커멓게 벽이 그러니까, 예, 색깔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얀 페인트 칠을 해서 백악관 화이트하우스라고 불렸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불렸다고 합니다. 네. 네. 뉴저는 아닙니다. 네, 전쟁 때문에. 가져오락관 이어지는 순서 거연속의 외침!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동물 모양의 헤드폰을 쓰시고요. 옆 사람이 전달하는 단어를 입 모양만으로 짐작해서 옆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게임입니다. 네. 자, 선생장 아나운서부터 준비 시작! 어이. 여우 같은 마누라! 어이. 여우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마누라! 붉은 거미! 붉은 거위! 붉은 거위! 독불장군! 독불장군! 두부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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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 소문난 잔치! 예? 소문난 잔치! 소문난 잔치! 소문난 잔치! 소문난 잔치! 뭐야? 소문난 잔치! 조문 내가 동네 북이야.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모른대. 기수 모른대. 기수 모른대. 누구 먹을래? 비빔냉면. 아. 비빔냉면. 올챙이 꼬불꼬불 오징어 꼬불꼬불 오탱이 꼬불꼬불 올챙이 낮이나 밤이나 짜증나 밤마다 짜증나 밤마다 작업 중이야. 작업 중이야.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픈 닭. 박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박수기 두 개. 두 문제.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아니에요. 네. 자. 네, 여성팀 장하나 씨부터 시작. 토끼 같은 자식. 토끼 같은 자식. 조금 있다가. 조용필 나가.
남양 특집. 남양 특집. 남양 특집. 다방 큰 집. 다방 시집. 맨홀 뚜껑. 맨홀 뚜껑. 맨홀 뚜껑. 묻었나? 꿀단지를 묻었나? 무덤에 묻었니? 무덤 파 뭐야? 무전 무전 발반이야? 모르겠어. 불 좀 켜봐. 지질이 공성. 지질이 공성. 앙케트. 네. 저희가 다양한 내용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10가지 대답 가운데 5가지는 감춰져 있고 5가지는 열려있는데 감춰져 있는 5가지를 각 팀의 대표가 나와서 제스처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나머지 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네. 예, 정답이 들어있어요. 아, 남성팀 문제가. 주제가요. 예. 이럴 때 독신으로 살고 싶다입니다. 내용 보죠. 볼게요. 2위부터 봅니다. 마누라 등살에 일요일에 제대로 쉬지도 못할 때. 아, 혼자 살고 싶어. 4위입니다. 내가 번 돈 다 내 맘대로 쓰고 싶을 때. 아, 그래. 5위예요. 때로는 여행을 떠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예요. 7위 가보겠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으로 가운데서 새우등 터질 때. 아, 이거 이해되십니까? 9위입니다. 친구들끼리 여행 가는데 너는 마누라 있잖아 하면서 안 끼워줄 때. 아, 네. 친구도 아니야. 친구도 아니야. 친구도 아니야. 같이 가야지. 당장 앞으로 안 만나요. 같이 가야지 그럼. 근데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공감이 되죠? 드라마를 드라마 많이 봐서.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나머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탕을 이제 들어주시고요. 아, 준비 시작. 이럴 때 독신으로 살고 싶다. 잠자 자면서 쉬는데 자꾸 나가 놀자 그럴 때. 아, 저 놀자고 하는 건 뭐 그거 자체가. 쉬실 때 때로. 그렇죠. 밤낮 없이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을 때. 3위입니다. 술 먹고 술 먹고 들어가고 싶을 때. 아니야.
아, 술 먹고 2차 가서 2차! 2차 친구로 술을 할 때 아, 좋아요. 마누라 놓지 안 먹고 2차, 3차 계속 술을 마시고 싶을 때 어. 6입니다. 예쁜 여자 봤을 때 아니야! 예쁜 여자가! 예쁜 여자가 나를 나한테 관심 보일 때 어! 그렇죠! 2차 생일 때가 총각인 줄 알고 대쉬에 올 때 담배 못 피게 할 때 아니야! 어, 그래서 어디? 피게 어디? 그래서? 담배 배란다에 나가면 아! 나 배란다! 배란다! 눈치 보면서 배란다에 쭈꾸리 꺼내 담배 필 때 야 이거 어? 아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코, 아 코가 있는데 자꾸 뭐라 그럴 때 아니야! 뭐라고 할 때? 막라 코골 때! 응! 아 너 코골 때! 소리 때문에 밤잠 설칠 때 예. 이거 최영은 씨가 제대로 맞춰버리네. 네 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세정 씨는 담배 핍니까? 아 피죠. 어, 그래 가끔씩 베란다에 나가서 혼자서 쭈그리고 앉아서 핍니까? 아 예, 그럼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음이죠. 네, 김기숙 씨가 그래도 온몸으로 표현을 잘 해주셔서 남성 팀 1분 1분 걸렸어요. 여성팀 주제 한번 볼게요. 여성팀 주제는요. 이럴 때 결혼하고 싶다입니다. 1위입니다. 시집가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친구를 봤을 때. 그렇죠. 4위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이 통금 시간 강요할 때. 아하. 6위 보겠습니다. 당장 회사에 사표 내고 싶은데 대안이 없을 때. 7위입니다. 괜찮은 남자를 찾는 것도 만나서 내숭 떠는 것도 이제는 피곤할 때. 헤헤 맞네. 10위입니다. 명절날 친척들마다 언제 시집 갈 거냐고 물어볼 때. 맞아 맞아. 짜증나죠. 갈 때 다 그때 지금 말망하는 시집 뭐 하는 거요 안 가고. 어,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맞아요.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명절날 사나 사나. 오늘따라 조명이 참 강네요. 자 오늘 우리 여성팀은요. 네 정재윤 씨 주시겠습니다. 이럴 때 결혼하고 싶다. 여성팀 2위부터 갑니다. 시작! 귀여운 애기만 생기면 때! 귀여운 애기만 때! 그렇죠! 아이들 재롱 피우는 게 너무 예쁘게 느껴 3위입니다. 애기 없다는 거 봤을 때? 아니에요! 졸을 때! 지금 사달라고 졸을 때! 우리 남자친구야 남자친구! 애인이 뭐 사줄 때? 아니야! 사랑을 하면 어떡해? 헤어지기 싫을 때! 그렇죠! 헤어지기 싫을 때! 남자친구랑 밤마다 헤어지기 싫을 때! 요리하고 싶을 때. 어, 요리하고 아니, 싶은데 어떤 요리에서 경우에? 요리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내 맘대로 요리하고 싶을 때. 아니, 요리에 재미 붙였는데. 아니, 고수단 멤버가 없을 때? 맛있는 요리 남자친구가 하고 싶을 때. 먹여주고 싶을 때. 먹여주고 싶은데 마땅한 상대가 없을 때. 맞습니다. 카드입니다. 아, 카드. 뭔가 무서운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무서울 때, 무서울 때. 무서울 때, 무서울 때. 밤에 무서울 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혼자 다닐 때 무서울 때. 혼자, 뭐, 뭐, 뭐. 혼자 다닐 때. 혼자 화장실 갈 때 무서울 때. 아, 어두운 밤길을 걷고 혼자서 택시 타는 게 무서울 때. 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맞았어요. 왜 너를 자꾸 오는 거야? 800개. 어떤 상황일 때? 외로울 때. 아 잠이 안 올 때 그렇죠 잠이 안 올 때 훈련적인 시간이 있다. 누가 팔백이를 흔들고 훈련적인 시간이 있다. 여성팀 1분 20초 남성팀 자 네. 계속해서 가져가라 할까 신나게 춤추면서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보자요. 퀴즈 오인 오답. 네, 팀의 단합과 순발력이 아주 중요한 게임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답이 5개 이상인 문제를 잘 들으시고요. 팀 전원이 한 번에 다 맞춰주시면 점수도 드리고 춤도 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네, 뭐 최현 씨, 네. 여기서 도나 도나 그 첫 노래가 가사가 첫 부분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돌고 도는 그건 중간에요. 돌고 도는 도나 도나 아, 네. 그랬습니까? 예. 원래 네. 이렇게 느려요? 여기 아주 보니까 전부 다 돌겠네. 저기요. 지금 팀이 이렇게 서 있는데 괜찮겠어요? 아, 저, 머리가 이 시간만큼은 머리가 아주 깨끗하고 클린한 아니, 사람들이 지금 우리 팀이요. 예. 머리를 보세요. 빡빡머리, 노랑머리, 곱슬머리, 온갖 머리가 다 모였습니다. 아, 근데요, 저 기수형 뒤에라서 얼굴이 얼굴밖에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아, 좋았어요. 어쨌든 근데요, 저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저 왜요? 바꿔야 되겠는데? 아, 너무 빛나요. 아, 눈이 부셔서. 자, 첫 번째 문제.
우리나라에서 방영됐던 TV 외화 중에서요 제목에 주인공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들 외화 서머즈 서머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끝났고 다시 서머즈 서머즈 레밍턴 스틸 그렇습니다 레밍턴 스틸 그 셜록 하나 둘 셋 끝났고 서머즈 서머즈 맥가이버 맥가이버 스타스키와 허치 이야 네 스타스키와 허치 맞아 맞아 다음 자 하나씩 하나 둘 셋 끝났어 다시 그대로 하나 둘 셋 끝났어 다시 서머즈 서머즈 맥가이버 스타스키와 허치 허치 레밍턴 스틸 스틸 말갈량이 삐삐 정답 말이죠. 여성팀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특히 우리 주부님들 춤이 안 받쳐줘. 아. 왜? 박수만 치는 게 춤이 아니에요. 아. 음악에 맞춰서 온몸으로 자 음악! 예! 쳐야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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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아니 잠깐, 잠깐. 점수, 점수, 점수. 아니 내가 언니. 점수, 점수. 아니 내가 점수 준다는 말을 안 했어요. 아니 지금 뭐 기회를 주세요. 이게 기회. 아니 기회가 오면은 이제 주세요.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춤을 추는 온 몸으로. 그럼 점수는 어디? 점수는 어디? 한참 씨가 점수를 주지 않는 이유는 국왕은 커브를 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만 해요. 그게 뭔 소리예요? 국왕은 커브를 틀지 않는다. 아, 멋진 표현이죠. 네, 성세상 아나운서의 두 번째 이번에 책을 또 내놓았어요. 아 예. 역사 거기 제목인데. 역사 기행책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그 절대 권력자는 항상 최단거리 이동으로 신변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사회자처럼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도를 걸어야 흔들리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다. 맞아. 그래서 여기는 점수를 줘야 된다. 그렇지. 신녀에 불과합니다. 한여 신녀가 한여 신녀 다음 문제 네 다음 주면은 2004 아테네 올림픽 시작이 됩니다. 예. 역대 올림픽 개최지 중에서 그 나라의 수도가 아닌 곳 나라와 수도가 아닌 곳 아닌 곳 개최지 LA 올림픽 맞아요. 어디나 어디 미국 로스앤젤레스 예. 나라와 도시 맞죠. 미국 로스앤젤레스 호주 시드니 호주 시드니 잘 하셨습니다. 맞았어요. 미국 LA 올림픽 여기 아, 여기 나왔잖아요. 아, 미국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아, 미국 아틀랜타. 아틀랜타. 맞아요. 아, 대한민국 서울. 부산. 부산에서 올림픽 한 적이 없죠. 이거는 아시안 게임이었어요. 예. 호주 시드니. 시드니 올림픽. 미국 애틀랜타. 애틀랜타. 캐나다의 몬트리올 올림픽. 맞아. 맞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맞아. 김시도. 야 시도. 하나 끝났어. 로스앤젤레스 호주 시드니, 시드니? 아유 미국 아틀란타 애틀란타 캐나다 몬트리올 스페인 바르셀로나 정답! 코미디언 배삼룡 씨는 바보를 연기한 코미디언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보 연기를 한 코미디언을 말씀해 주시고 유행어나 성대모사를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성대모사? 예. 신영훈의 시들이 리들이 영구 없다. 좋았어요. 다음. 김부화. 아이 사람아 뭘 그리 놀라나. 아니죠. 서영춘. 서영춘. 시관량 양참 다는 기차 놀이가 잡혀파는 아가씨. 이건 바보 연기, 바보 연기. 바보 연기. 연구 없다. 연구 없다. 3. 그 이창훈. 맹구. 와,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좋았어. 3. 심연섭. 어우, 가슴이, 어우, 가슴이. 4. 김시다. 황숙이 보고 싶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누구? 제가 바보 아니에요? 제가 바보를 하긴 했어요. 제가 바보를 하긴 했지만 그건 바보가 아닙니다. 아 김시덕 씨가 네. 자신이 그거 아니라는데 제가 바보 한 건 따로 다시 최원 씨 넘어갑니다.
김홍국 응해요. 그 바보야. 아니, 김홍국 씨가 보면 화내겠어. 바보야 뭐야 지금. 아니 김홍국 응해요. 뭐 그냥 바보야. 아니 정말 정선아, 정말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아니 나이스 띠띠 연곱 연곱 따타 저 고이준 씨 아니 따지냐? 어 좋았어. 다음 신현서 가슴이 메워. 다음 정하나 씨 권진영 우씨 그것도 바보 아니야? 신현서 가슴이 메워요. 아 다 정준아 이건 날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맞아. 맹구 맹구 선생님 하늘에서 오늘이야. 이경규 씨 별들에게 묻어.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았어요. 네. 아, 근데 끝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 시덕 씨는? 시덕이. 아, 자기 시덕 씨한테. 나도 지가 바보라고 하는 거 처음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김보아 씨도 자기 위가 잘 먼저 됐잖아요. 자기도 자기 입으로 바보라는 거. 아니 오직 급하면 그럴까? 저는 정급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그 유행 한번 쭉 한번 들려주세요. 일단요. 자, 두 번째. 아이 사람아 벌그리 놀라나. 자, 세 번째.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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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마 어서 어서. 안녕하십니까. 자, 네 번째. 아니 아쉬미. 나 이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사회자가 완전히 반했어. 어, 점수 죽은 입병. 아니, 순간적으로 나 바보 아니야? 잠깐만 시간 좀 주실래요? 뭐요? 김은국 씨 죄송합니다. 김은국 씨를 바보로 만들어서. 네, 존경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또 마무리를 또 이렇게 하시네요. 네, 미인의 외적인 조건 중에요. 세 가지가 넓어야 한다는 삼광이 있고요. 세 가지가 가늘어야 한다는 삼세가 있습니다. 삼광의 한 가지는 바로 가슴이 넓어야 한다인데요. 아, 이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삼광과 삼세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삼광 이마? 어, 이마! 네, 이마가 넓어야 한다. 예, 또! 맞아요? 삼광! 어. 예. 광대뼈! 이마! 이마가 넓어야 한다. 넓어야 한다. 더! 네. 삼광! 미간이 넓어야 한다. 네, 맞아요. 오, 성광. 삼세로 갑니다. 저 삼세로 가늘어야 하는 것 세 개. 목이 가늘어야 한다. 목이 가늘어야 한다. 더. 머리가 작아야 한다. 아니야. 김기수 씨 마지막이고요. 여성 팀 이마가 넓어야 된다. 이마. 다음 미간도 넓어야 되죠. 네. 세. 목이 가늘어야 한다. 목. 허리 가늘어야 한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광. 광. 이마가 넓어야 한다. 이마. 보고 반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어. 미가 넓으면 돼요. 미가. 다음. 뭐야? 목이 가늘어야 된다. 목이 가늘어야 된다. 손목이. 아 코. 그렇죠. 콧날이 가늘어야 한다. 맞아요. 김시덕. 맞아 맞아. 발목이 가늘어야 된다. 아니야. 아니에요. 발이. 다시. 손쪽 이마. 이마. 네. 미간이 넓어야 미간. 한다. 목이 가늘어야 한다. 삼세. 코가 가늘어야 다음. 한다. 콧날이 가늘어야 한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야. 삼광 이마가 넓어야 한다. 미간 넓어야 한다. 다음 세. 목이 가늘어야 된다. 콧날 가늘어야 한다. 손가락이 가늘어야 된다. 정답. 씨 염경환 씨, 손가락이에요. 아, 손가락이 참 날이 더우니까 별걸 다. 아, 지금 다시 한 번 더 보여줘. 야, 정말 어떻게 살아있는 그 DJ 턴테이블. 어, 음악 큐. 여기에 손가락 하는 여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요. 3강 3세에 한 사람도 뽑아낸 게 있네. 그러니까 못 맞췄죠.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송세장 아나운서처럼 반대로만 보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아니 보시고 하나 반대, 하나 반대, 하나 반대, 하나 반대. 네요. 일어나서 처음 봤어. 다음 문제. 네, 더운 여름을 잠시 시원하게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요. 가사에 파도가 들어가는 노래 불러볼게요. 노래 제목을 대주시고 파도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가사 부분을 불러주세요. 무인도 파도야 슬퍼 말아라. 맞아요. 맞아. 예. 파도야 슬퍼 말아라. 나는 기뻐이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파도다. 하나 둘 셋 끝났어. 파도야 슬퍼 말아라. 무인도.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갯바위 더. 바위선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선. 유엔의 파도. 하얀 모래 위 너와 내가 남긴 추억들. 파도가 떠. 좋았어요. 파도. 김신도 도레미파 도레. 신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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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씨 떡. 야, 세상에. 여름에 떡이 쉬었나? 김씨 떡. 재환 씨 가져가라고 해서 봤는데. 저 아저씨 가져가라고 해서 봤는데. 나는 제2의 지상열로 키우겠다. 아. 자, 이승현 씨. 파도야 슬퍼 말아라. 노래 제목 윈도 윈도 덤. 나는 기뻐이 당신은 힘들어. 나를 사랑하는 파도. 아 됐어 바위섬. 아 파도가 아 됐어 덤. 겨울바다로 그대와 가 함께 달려가고파. 파도가 맞아요. 겨울바다 덤. 유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그분이 시간 초과. 자 김신덕 씨 네. 이제 기회가 왔어요. 네. 다음. 그대 그리고 나 푸른 파도를 좋았어. 갯바위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파도. 바위섬 파도가 다 유엔 파도 하얀 모래 위 너와 내가 남긴 추억들 파도가 떠나도 좋았어. 다 너만 잘하면 돼. 무인도 너만 잘하면 돼. 파도여 슬퍼 말아라 노래. 파도여 슬퍼 말아라. 성공. 네, 오늘 얼마나 지출이 될까? 네, 네 스피드 게임! 예. 자, 스피드 게임! 네, 2인 1조 게임입니다. 조지 시간 60초고요. 한 분은 문제를 내시고요. 한 분은 문제를 맞힙니다. 근데 네. 문제를 맞히면서 1,000원짜리 돈을 셉니다. 7문제 이상 맞히고 돈을 50장 이상 세면 1,000원짜리를 다 드립니다. 야, 남성팀! 두 사람 다 막강한 사람들이. 오, 그러게요. 시작! 여자들 수영복 짧은 거! 비키니. 여기 여자들 얼굴이 뭐가 나서 걱정하지. 까먹한 거 여자 두께. 아니 말고 또 두자. 검버섯. 아, 기미. 맞아. 회사에서 잘못하면 이거 쓰라 그러지. 사표. 아니 세 글자. 경위서. 통과. 심할서. 맞아. 개 새끼. 심한 말. 개 새끼. 조그만 개. 강아지. 술 마시. 주정뱅이. 아 술 마시면 기대지. 몸이. 술고래. 몸이. 비틀. 회사에서 받는 돈. 월급. 말고 다른 말. 급여, 봉급. 응. 여기 뭐라 그래, 여기. 아, 여기. 정강이. 누가 동안이래? 축구하다가 옐로 카드 왜 받지? 뭐 해서 받지? 반칙. 맞아. 저 육사에 들어가서 처음 이거 할 때 뭐라 그래, 네 글자. 입학하자마자. 제식훈련. 통화. UFO를 뭐라 그래, UFO를. 한국말로. 미확인 우주, 미확인 기체. 네. 아, 좋았어요. 네. 비행 접시하고 얘기하잖아요. 여덟 문제 맞췄습니다. 야, 문제는 잘 맞췄는데. 몇 장? 아하. 얼마? 6만 5천 원. 어? 아, 4만 원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비나이다.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어? 맞을 것 같아. 6만 원! 시작!
길거리 나무 세 글자. 가로수. 그다음에 먹는 거 우유를 발효한 식품 두 글자. 누가 내 요구르트. 아 누가 내 뭐뭐를 옮겼나. 베스트셀러. 치즈. 여기 여자들 바르는 거. 루즈. 그거를 세 글자로. 립스틱. 문 따고 들어갈 때 뭐가 있어야 돼? 열쇠. 결혼할 때 시댁에 뭐를 주는 거 있지? 시댁 식구들에게 뭐 보물 내주는 뭐 이불 같은 거. 두 글자. 패물. 예단. 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섹스피어의 주인공. 그 두 글자. 햄릿. 네. 뭐 돌 뭐 뭐뭐뭐뭐 네 글자. 뭐 아니면 맹자 뭐 네 글자. 뭐가 말한다. 가라사대. 말이 안 나오는 증세. 세 글자. 그만. 갔어. 네. 네, 마지막 문제 실업증이었고요. 일곱 문제 딱 기준을 넘었습니다. 얼마? 65장입니다. 오, 진짜. 네, 나옵니다. 전념이 됐나? 입니다. 아, 64나 66. 여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64나 66. 일로 오세요. 네. 정세자가 나와서 똑같은 숫자가 65장입니다. 됐어요. 과연 맞을지. 네. 아, 비슷합니다. 야, 넘어갔다. 축하합니다. 시작. 육군 해군 말고 하늘 공군. 오케이. 저 범인의 얼굴 초상화. 범인의 얼굴 초상. 여보세요. 공따주. 예. 자 그다음에 천주교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하여? 성당. 오케이. 자 통과. 사막에서 자라는 가시 많은 그 화초 있죠? 선인장! 오케이. 그리고 우두머리 두 자. 도둑들 우두머리. 부모! 그 계란 완숙 말고 밥만 익혀라. 반숙!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여름철에 끼고 자는 거. 배나무로 만든 거. 여보세요? 죽부인! 너 이거 했지? 맞지? 너 저거 했지? 신문할 때 이렇게 끌어들이는 신문. 유도신문. 그리고 통과. 네. 네, 그래서 여덟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셌다. 머리를 감싸주고 있단 말이야. 118,000원. 118,000원? 118,000원이요? 일러세요. 118장. 18장.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셌대? 118장? 맞아. 이미 돌아갔어요. 과연 돈을 요즘 많이 샜다고는 들었는데요. 과연 맞을지. 세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100장은 넘어. 100장 나! 하나 또 있어. 또 넘어가세요. 118장! 짱짱이 119장! 최고 기록이었는데. 시작! 장하래 씨 여기 손에 끼는 결혼할 때. 결혼하고. 결혼 반지. 두 글자 그거. 반지. 응. 그리고 밥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어요? 두 글자. 상에 널려 있는 거. 반찬. 그다음에 아까 나왔죠? 나온 거 아니다. 그 발리가 있는 나라. 두 글자 아니다. 이제 저기 불교의 그 불교적 간디. 인도. 네, 그렇지. 왜 이렇게 써? 그 이도령과 여자. 이도령과 성춘야. 그리고 영화를 하기 전에 먼저 쫙 보여줘요. 기자들이나 뭐 딱 불러서. 우리들이 쫙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시사회. 하지 마요. 그리고 큰 새. 제일 큰 알을 낳을 수 있는 새. 다리도 길어. 두 글자. 새 중에 제일. 타조. 그렇죠. 통과. 데릴라와 누구와 데릴라. 그만. 됐어요. 이겁니까? 이겁니까? 문제를 여섯 문제밖에 못 맞아요. 여섯 문제. 지금 미달이에요. 돈 열심히 쓰셨는데. 이거 얼마예요? 60장이에요. 60장. 공부만 했으면 통과했었는데. 60장 맞을 것 같아요. 왠지. 60장 맞네. 맞는데 아깝네요. 가져온 아까 이어지는 순서. 야, 우리 주민들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네. 자신 있게 하십시오. 알쏭달쏭 노래방. 네. 알쏭달쏭
방송 노래방 정말 알쏭달쏭한 노래에 대한 힌트를 가진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립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보시고요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고 끝까지 다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 노래는 네. 뭐 맞추기만 하면 금방 블루북인데. 아 그러게요. 다들 좋아하실 노래예요. 첫 번째 문제. 조기들이 좋아합니다. 예.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제. 모기. 어. 뭐 허참 모기예요. 어머 근데 걸렸어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지금 힌트가 있어요. 노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번 정답. 문제는. 정답. 예. 정답. 연경환 씨. 현철 봉선화 연정. 왜? 어? 걸린 줄에 걸린 줄도 모르고 아 그게 싱글 내가 그게 봉순아 윤정이에요? 봉선 어부지니? 아니 네? 다시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걸린 줄에 걸린 줄도 모르고 허창목이 울어 씨. 현철의 어, 그... 싫다 싫어 싫다 맞아, 맞아. 싫어 어, 맞다, 맞아. 당신 아닌 다른 사람도 맞아 맞아 어, 네. 당신만을 사랑하고 이렇게도 애를 태우나 다같이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싫다 싫어 생각을 말자 당신의 거미줄에 묶인 줄도 모르고 뉴티 너내버린 내가 너무 들렸고. 미워서 철없이 보내버린 주현미 비 내리는 영동경 왜? 비가 차에서 내려 비 내렸잖아요 동대교인데 앞에가 영천 감사합니다 밤비 내리는 영동결을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솔직히 우리 주부님이 아, 지금 박자에서는 조금 떨어진 감이 있었어요. 네. 네. 우리 네. 그저 밤 네. 우리 주부님들이 남성팀 주부님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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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슬아슬했어요. 네. 그 주부님이 아슬아슬했지만은 눈웃음으로 그냥 커버해 주셨어요. 맞춰 나갈려는 그 우리 상황. 대단하다. 아니.
미련하니까 자기도 틀린 건 알아. 아니까 그 미련을 갖다가 늦추잖아. 미련 이래. 그 가사에 미련이 나왔던 거예요. 안 됐습니다. 안타깝군요. 어, 땡이에요. 어, 땡. 땡이었어요. 남성팀 누가? 가수 최현 씨. 이거 자신 있지 뭐. 안비 내리 영동결을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네 밤비 내리는 영동교 잊어야지 하면서 잊는 것은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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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인가 봐 이건 뭐 아 이건 가수한테 제대로 걸린 거예요 네. 가수한테 제대로 거예요 아 이런 박자였군요 네. 예. 잊어야지 하면서도 그 박자 딱 맞았잖아요 네. 아, 저주부님은 이제야 생일 파티! 선물이에요! 선물 주고 밤이 나오네요? 어, 생일 선물에 밤이 나왔어요 그건 밤이에요 아니 잘 보세요 예. 왜? 김보아 씨 왜? 밤이면 밤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 저기 우리 주부님도 그랬어요 밤이면 밤마다 밤이면 밤마다가 아니고 지금 밤 어? 군밤 타령? 밤이 무서워 밤이 무서워 밤이 누가 불렀어요? 누가 불렀나요? 군밤 타령? 군밤도 자 다시 보세요. 한 번 더 볼게요. 생일 축하 자리죠. 생일 파티예요. 자 선물을 줍니다. 빨간색 상자에 어 파란색, 초록색. 불타는 거? 정답하자. 각기 정답 다릅니다만. 김한선. 김한선. 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 오늘 같은 밤. 오늘 꿈에 나타나지 마. 오늘 같은 밤. 네. 오늘 같은 밤 무엇을 하나 잠은 안 오고 그대 곁에 없는데 밤은 깊은데. 노진선 씨, 응원, 응원 춤. 깜짝 놀랐어요. 그 춤 한번 춰보세요. 와, 이게 정말. 야, 아, 그래도 노진선 씨가 전공이 무용 아니에요? 예, 춤을 제대로 추시는 분이에요. 무용. 아, 전공이 무용이에요? 예, 발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발레.
아, 야, 김기수 씨. 우리 김기수 씨는 나이트 댄스. 둘이 춤에 대결 한번 펼쳐봐야 되겠는데. 자, 그 친데. 김기수 씨. 원래 전공하신 분하고 전공하는 나이트 댄서하고 어떻게 다른지. 지금까지 우리 점수 다 걸고. 우리 다 걸고. 자, 음악 큐! 따라가네. 둘이 결혼할 걸 그랬어. 제가 자리를 사겠어. 집안 박살나지. 아니 둘이 결혼하면 좋겠어요 했더니 우리 아주머님께서 우리 어머님께서 춤바람 나서 안 됐어. 둘이 집안 박살나. 알쏭달쏭 노래방 여러분 아이디어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요 가족을 학관 들어오시고요 알쏭달쏭 노래방에 대한 의견이나 뭐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500에 420 역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학관 최종 점수 100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사임당 화장품에서 김치냉장고를, 비겐 의료기에서 문화상품권을, 세라스톤 의료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마니코에서 김치냉장고를 드립니다.